입국하자마자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? 국내에 곤란한 일이 너무 많아? 있기가 불편합니까?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APEC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또 다시 불이 나게 영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.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외교 성과가 있어야 대통령 부부의 순방이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. 순방 사진이 외교 성과라 착각하지 마십시오. 이번 APEC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? 시간이 모자랐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는 것이 윤석열 외교의 수준입니까? 미국과 일본은 시간이 남아돌아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까?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고 일자리 창출이라 국민 안전과 건강도 내팽개친 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묵인하는 겁니까?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되어줄 R&D 예산을 카르텔 운운하며 대폭 삭감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순방 예산은 역대 최대로 책정하는 것이야말로 순방 예산 카르텔입니다.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가 아깝지 않은 순방 성과를 내든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외유성 순방 예산을 삭감해 청년과 R&D 예산 복원에 보태십시오.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순방을 다녀서 성과를 못 냈으면 능력이 안 되는 게 입증된 겁니다.